작은 거인과 웅장한 아가. 엄마가 희나를 끊임없이 돌보는 것 같지만 희나가 엄마를 안아주고 있다. 온 오감세포를 열어 소통하는 둘의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답다. 유승용 배우. 1급 중증 자폐를 가진 딸. 희나와 동행한 지 30년. 30년의 짬은 나로 하여금 무한 비교의 시대의 루저로 속도 경쟁의 시대에 달팽이로 규정되는 존재들 속에 찬란한 빛이 있음을 알게 했다. 희나는 겉보기에는 말이 늦어도 보통 늦은 게 아닌 달팽이지만 뇌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입이 아닌 눈을 통해 세상을 한 컷에 빨아들이는 광속 인간일지 모른다. 장애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일은 서러움과 분노를 넘어서야 하는 일이다. 장애와의 동승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현실로 인정하는 일, 희나의 길 찾기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. 이런 일이 무서워서 외출을 피한다면 희나와 나는 진짜 자폐가 되는 것이다. 버스에서 수모를 겪은 후 이상하게도 마음이 넓어졌다. 길을 나설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자꾸자꾸 나가다 보니 소중한 인연들을 집 밖에서 만날 수 있었다. 돈 줘! 돈! 튀김 아줌마가 한 손으로 희나가 고른 것들을 담은 종이 봉투를 내밀며 다른 손은 돈 달라고 내민다. 치료실에서 아무리 1,000원짜리, 5,000원짜리, 10,000원짜리인지 교육을 해도 안 되는 것을 튀김 아줌마가 실전으로 가르쳐 주셨다. 이 친구들은 소리를 내고 움직이며 돌아다닐 권리가 있습니다. 영업에 방해가 될까봐,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서둘러 나가신 것이라면 그러지 마십시오. 공존 의식을 가진 개념 있는 주인과 개념 있는 손님들이 모인 이 카페에서 몇 년 후 희나의 첫 개인전을 열었다. 아이가 흰 가운이 무서운가 보다. 우리 다 가운을 벗자. 병원에서 만난 7인의 의사는 진료실을 무서워하는 희나를 위해 자판기 앞에서 진료를 봐주셨다. 어쩌면 희나는 빠릿빠릿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인간 본연의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. 희나 속에 있는 속도, 희나의 삶에서 이 속도는 존중되어야 한다.